오늘은 아스파라거스 농장 보고하는 날입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요 뒤에 보이십니까? 요렇게 요 두둑을 만들어서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잖아요. 내용에 그것도 있습니다. 요 유튜브 뒤에 내용에 보시면은 이거 심는 거 다 올린 거고요.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아스파라거스는 두둑과 두둑 사이를 1.8m, 저희는 지금 2m로 했어요. 넓지요. 2m로 하고 두둑을 높이면 좋다고 해서 제가 포크이레네로 파서 두둑을 근 1m 가까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사이사이 간격은 40에서 50cm 전후라고 그랬는데 저는 땅이 좀 넓게 있어서 50cm로 해서 두둑을 만들었어요. 그걸 오늘 그냥 보고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한 380개인가 심었는데 요거 심고 4000잎을 또 지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뒤에 있잖아요. 두둑이 요렇게 있어서 이 두둑 설명을 한번 하고 이렇게 몇 개 죽기는 했어요. 시간이 아주 오래된 걸 갖다 심은 게 아니고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 된 거를 샀다가 심었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우선 밑바닥을 깊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스파라거스 가장 큰 농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종묘 심는 거부터 묘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요리를 하면서 요리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하우스 재배랑 노천 재배 뭐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뒤에 보시고 앞을 보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원님, 이거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제법 많이 컸지요. 요렇게 요게 이제 사실 작은 거 사와서 걱정을 했어요. 너무 씨를 사 이거 보십시오. 지금 벌써 요 큰 거 하나 심었던 건데 세 개가 같이 나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틀린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짐승이 좀 한번 왔다 간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밑에 원래 파란 것만 심었었어요. 근데 요게 같이 새로운 게 난 겁니다. 어우, 신기합니다. 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거의 다 자랐어요. 뭐 물론 개간개간 지금 죽은 것도 있지만요. 거의 다 살았고 두둑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였어요. 이렇게 위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두둑을 높게 이렇게 했고요. 요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잘 살았죠. 이렇게 다 살고 신기하게 이것도 하나 심은 건데 이렇게 하나가 종묘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요 두둑두둑 사이를 2m를 넓게 띄웠어요. 사실 너무 넓게 띄우긴 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이 큰 포크레인이라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자두색 거고 이거는 이제 녹색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지금 두둑 안에서 확실히 이게 성장 속도는 조금 늦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놈은 채취량이 조금 더 많다고 해요. 지금은 요렇게 자라고 있는 거라서 아직 보면은 여기도 요렇게 지금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년까지 잘 자라야 되는데 걱정은 됩니다만 뭐 이거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요. 저희는 줄 수 있는 것만 다 주고 요렇게 해서 요 전체를 다 아스파라거스를 심을 겁니다. 요 땅이 지금 요런 땅이 4개가 있어요. 지금 요런 파트 땅이 그렇게 해서 심을 거고, 현님 가을에 제가 무료 행사할 확률이 아주 많은데요. 코로나가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저기 보입니까? 저기 돼지감자입니다. 자색 돼지감자. 지금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그냥 와서 캐서 먹고 했는데요. 올해는 선착순으로 몇 분들이 오셔서 요 자색 돼지감자를 무료로 캐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잘 자랐죠. 요것도 자색, 요게 다 자색 돼지감자입니다. 밑에 이렇게 요거를 캐다가 짱아찌인가요? 이런 거를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자색 돼지감자 밭도 잠깐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이게 얼만큼 자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저희 회원님들 위주로도 요걸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앞을 보여드리면 설명. 회원님 오늘 보고 내용이 아스파라거스 심은 지 3주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00잎,
4,000개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한 4개월 되면은 더 심을 거예요. 미니 포크레인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 제가 직접 두둑을 만들고 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뒤에 요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아스파라거스 농장 1차 한 400개 정도 심은 농장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씨를 한번 더 4,000잎 피우는 씨를 보여드릴게요. 형님 오늘 잠깐 지나다가 시골에 와서 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